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맵 황지명 대표입니다. 뭐 시장을 항상 정리하는 토요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돼서 너무나 좋고요. 정말 이번 주장도 잘 분석해서 다음 주장 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준비하고 마련했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아직 제가 늘 똑같은 이야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Don't worry, be happy.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 지금은 잘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역시나 Don't worry, be happy 맞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가 테슬라나 애플 등 기술주들의 약세 흐름으로 국내 증시 분명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 유동성이 풍부한 장세에서 막판에 항상 반등을 보이면서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분과 맞물려서 미국 증시 오늘 새벽에 끝났죠. 그죠? 오늘 새벽까지 흐름을 지켜보니 사실 장 초반 그리고 중간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도 로비드 운동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많은 수급과 거래량으로 다시 한번 재반등 그리고 막판에 그래도 좀 더 상승을 마무리해놨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나 아직까지 염려할 사항들은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데 이제 조금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3월장 혹은 2월 중순장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자, 공매도 금지 제한이 풀리는 부분 우려감과 두 번째,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지금 대주주 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유효할 수 있는 기간이 3월이라는 부분, 그 다음에 오히려 지금 코로나 치료제 이슈가 있었죠. 트럼프가 계속해서 백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도 상반기 6월에는 백신이 나올 수 있다는 이슈도 있으면서 오히려 백신이 나오게 되면 투자 자금이 다시 분산 효과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부분에 대한 요인으로 주시장은 기회가 많이 잃게 된다. 그래서 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 시장에서 정말 이 남은 시간, 2월까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과 아닌 종목을 교체해야 되는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문의 주시면은 제가 그 기준과 구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는 023772-0263번, 023772-0263번, 문자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 3요소를 항상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내주신 분에 한해서는 제가 만든 교재입니다. 교재 두 권, 저서를 직접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문자 보내주시고 전화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오늘 제가 또 못다한 이야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으로 오시게 되면 제 뭐 교재 이벤트라든지 그 다음에 시황과 내용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할 테니까 부분 또 오픈 채팅방 오셔가지고 체크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오늘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했습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3, 4개월 동안 어떤 종목으로 수익을 봐야 될지 기회를 놓치면 너무나 아쉽죠? 그 기준 제가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고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마감 시황과 그 다음에 특징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코스피, 코스닥, 뭐 콜옵션 이런 부분들 항상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코스피는요. 외국인 순매수 우위가 아직까지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가정으로 봤을 때 뭐 아직은 하방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그래도 상방으로 이어가고 싶어하는 연결선상의 흐름으로 좀 보여진다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은 또 코스피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 코스닥은 특징적으로 기관 매도가 좀 많이 앞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기관 매도를 외국인과 개인이 앞서 사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는데 다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폭을 줄이고 있다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간 매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승폭이 크게 올라가기엔 좀 다소 부담스럽다라는 체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콜옵션, 오히려 옵션 중에서 상승을 예측하는 콜옵션에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전체적인 지수상으로 봤을 때 상방이 뭐 크게 열려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방은 다소 경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상향에 대한 기대감은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으면서 다음 주로 지수적으로 좀 준비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2396.33포인트에서 2450.53포인트까지 흐름을 좀 보여줬고요. 이번 주에 중요한 포인트적으로 보셨을 경우에는 이번 주 상승 흐름이 중요하다. 그건 무엇이냐? 2400선을 결국은 금요일까지 안착한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의미 있는 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2400으로 레벨업을 하면서 새로운 도약 2500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한 포인트를 잡아가는 겁니다. 결국은 2300포인트, 2400까지 주중에 올라갔다가 금요일 날 결국 2300대로 유지를 하다가 오늘 드디어 금요일자죠. 금요일자 드디어 2400포인트를 올려놨다는 부분은 의미 있는 숫자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특징주적인 부분도 좀 보도록 하겠는데 그런데 이제 기관들의 매도라든지 흐름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도 조금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태양금속 우라든지 이런 부분들 우선주죠. 태양금속 우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다라는 부분은 좀 다소 아쉽습니다. 하지만 만큼 말미에 조금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좀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데 우선주 상승이 어떤 부분을 갖게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막판에 이제 우선주가 다 밀려 내려오긴 했습니다. 우선주는요 결국은 우리가 모든 우선인데 이길 것만 없습니다. 어떤 위험이 됐을 때 보통주와 우선주 중에 우선주를 먼저 해주니까 안정자산에서는 사실 보통주보다 더 두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선주가 급등하는 경우에는 사실 시장 경계의 위험을 나타나게 되는데 다행인 게 막판에 대부분의 우선주들이 그래도 상승분의 일부를 다 좀 조정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다음 주에는 우선주의 상승보다는 다시 다른 종목의 상승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은 좀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전기 수차 관련된 종목들 역시나 좋은 흐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ICT라든지 그다음에 우수 AMS, 첨보 이런 종목들에 대한 상승 종목들이 있었는데 전기차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결국은 상승의 흐름을 보여줬다. 요즘에 BBIG라고 그러죠. 빅인가요? 예,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요 네 가지가 시장의 중심주다. 이렇게 배터리 같은 경우도 주목해서 볼 수 있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코로나 우려감이 지속되다 보니까 결국은 안 할 수 없을 정도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 뭐 일양약품이라든지 뭐 PCL, 신풍제약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뭐 상승해서 추격 매수한다 이건 좀 다소 우려감이 있고요. 오히려 수익 실현 구간에서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오히려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의 포트를 가져가시는 전략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예, 아직 시장은 도널의 BF이고 특히 BBIG 종목 위주로 해서 종목 대응하신다면 다음 주도 훌륭한 성과 함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시장을 좀 함께 해드렸고요. 오늘 전화를 보내주실 때는 023772-0263번 문자는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문자를 먼저 많이 보내주시고 계셔서 문자 먼저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 21,900원 20%입니다. 차트는 괜찮은데 매집 구간인가요? 자, 파미셀 보겠습니다. 차트가 괜찮다. 어떤 부분이 차트가 괜찮은지는 조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파미셀 같은 경우 이제 램데시비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 치료제 원료에 대한 두각을 갖고 좀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매집 구간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이 박스권, 이 하단, 이 M자 파동에서 N자의 저점을 아직 이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승 부분이 매집 구간이다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21,900원인데 21,900원이 좀 다소 아쉬울 수 있는 게 지금 구름대가 다시 한번 드리워졌습니다. 자, 특히 선행스팬 2에 대한 구름대가 흐름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21,950원, 요 자리가 저항입니다. 그래서 파미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오히려 본전 매도 전략이 더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후행스팬도 지금 꺾여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아쉽습니다. 그래서 21,950원, 남은 기간이 4개월밖에 없기 때문에 전략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여기 지금 시가 부근으로 18,6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1,900원 목표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좀 체크드리고 있는데 문자부터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맥스 최근에 이제 IT 관련된 혹은 셋톱박스 관련된 종목들 뭐 다양한 이슈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슈맥스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5,510원에 매수하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 요럴 때는 원래 사실은 매수 타이밍은 절대 아닙니다. 예, 다음부터는 자, 이 종목 자체가 기준선 밑으로 있을 때는 기준선 밑에서 저항을 맞을 수 있다는 부분. 자, 일목균형표 제가 강의 드렸기 때문에 일목균형표 위주로 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준선 밑에 있기 때문에 투심이 약해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5,510원인데 예, 이 종목 물론 손실 중이십니다. 한 20% 정도 손실 중이신데 손절을 하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매도를 못했는데 기회가 온다라기보단 손절하고 좀 더 좋은 종목으로 체크하고 가시는 전략이 유리할 것 같다. 종목 교체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종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택과 집중이기 때문에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드릴 때는 차트 위주로도 많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간이 얼마 없습니다. 10월, 11월, 2월, 1월, 2월 딱 4에서 5개월인데 4개월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항상 좋은 이야기도 들 수 있겠지만 주식은 기회비용이다라는 이야기도 말씀을 드리죠. 기회비용에 대한 포인트들 잡고 가시는 전략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아넨트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이제 테크놀로지, 테크라는 들어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IT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차트가 보시게 되면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자, 잘 올라갔습니다. 잘 올라갔는데 기준선, 역시나 이 초록색 선이 기준선인데 기준선을 맞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지금 구름대가 좀 얇아지는 구간에 있긴 하지만 다시 턴어라운드 하기엔 다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19,700원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선행스팬 2가 딱 19,700원이에요. 기가 막히게 요즘에 그 저항대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좀 들고 계시는 것 같아서 안타깝긴 합니다.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0원에서 전량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종목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기를 좀 더 멀리 갈 수 있는 종목으로 교체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좀 체크드리겠습니다. 자, 전화가 또 많이 오고 계셔서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시청자님. 네. 예. 종목과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그린텍. 네. 18,750원에 30%. 18,750원에 30%고요. 예, 네. 종목은 드림텍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자, 드림텍이 그래도 요즘에 다른 IT 기업에 비해서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손실 구간이신데 과연 이 네. 종목이 시장에서 두각을 받고 갈 것인지 혹은 못 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제 중요하실 것 같아요. 혹시 드림텍 네. 들고 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그 신풍제약 이타전이라고 누가 그래가지고. 아, 그렇게 또 이야기가 나왔나요? 네. 자, 이제 드림텍 같은 경우 뭐 코로나 이슈라든지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네. 이제 본 거는 지금은 제가 제일 중요한 건 차트라고 보거든요. 자, 네. 제가 오늘부터는 차트를 좀 깊게 보시도록 하겠는데 자, 이 종목은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시나요? 뒤에? 네. 이 파란색 선이 캔들 위로 올라옵니다. 이틀 뒤에. 이틀 뒤에 네. 캔들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 종목은 악성 매물이 다 소화된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네. 올라올 겁니다. 다시 올라오는데 종목 자체로 네. 보시게 되면 저항 자리가 좀 보입니다. 그 자리가 네. 19,800원입니다. 네. 그 자리를 조금은 리스크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19,800원을 좀 제시드릴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좀 체크해 보시게 되면 손절 라인은 13,800원을 제시드리도록 하겠는데 크게 상승 흐름 우려 없다라고 하면은 19,800원에 전량 매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가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차트를 중심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지금은 가장 개인 투자자분들이 생각해야 될 기회비용입니다. 지금은 문의를 주셔야 됩니다. 내 종목이 갈 것인지 안 갈 것인지 정확한 구분하셔서 이 4개월 안에 승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말에 고생 많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그 가지고 네. 있으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HDC 현대 EP고요. 네. 4,800원에 30%인데 제가 되게 오래 가지고 있었어요. 물타고 물타고 해가지고 지금 저기 했거든요. 아, 그죠. 이제 우리가 간다 간다 하면 이제 그 들고 가야 되는데 과연 이제 네. 얼마큼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하실 네. 것 같은데 목표가 좀 정하고 싶어가지고. 네, 혹시 이 종목 네.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얘네가 어쨌든 그 차량 경량화 요즘에는 그걸로 네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네가 가벼운 소재 만드는 플라스틱 친환경 소재 네네. 그거 그 만든 업체인데 얘네가 전기차 수소차에도 들어가요. 네. 그리고 2차전지 배터리 거기 플라스틱에도 들어가고 해서 네. 앞으로 좀 전망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실적도 나오는 회사니까요. 그래서 가져가는데 어쨌든 많이 고생했어요. 많이 빠졌었어가지고.
네, 이제 고생도 했던 종목인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부분인데 그래도 이거 네. BBIG 종목이네요, 그죠? 네네. 배터리 종목인데요. 자, 네. BBIG 종목인데 지금 차트를 보니까 잘 가고 있는 차트입니다. 네, 4,800. 아, 그래요? 네, 더 갈 수 있는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네. 후행 스팬도 위로 있고 기준선 딛고 올라오기 때문에 참 잘 네. 만들어진 차트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아마 더 홀딩하고 가셔도 되실 것 같은데 지금 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폭을 봤을 때 여기 종가 기준 네. 5,400원에서 20% 네. 하면 6,500원의 저항이 하나가 보입니다. 그래서 6,500원 정도에서는 한 번 정도는 매도 의견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자금이 크게 들어왔던 자리인 4,900원 자리 저가 이탈 시에는 좀 손절 라인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 수익 구간 손절 라인이죠. 6,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또 좋은 종목 들고 있으시고 좋은 이야기할 때 또 기분이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나쁜 종목 들고 있다서 문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교체할 때는 과감하게 지금은 교체해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전화 연결 같이 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해림 포장 4,440원에 20%요. 아, 예, 4,440원에 비중 20%. 들어가게 된 네.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택배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소요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아,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이제 재료가 많은 종목, 특히 이제 택배 관련돼서 골판지 관련된 종목들은, 최근에 네. 이제 그 배송 관련해서 이슈가 좀 되고 네. 있죠. 테린 포장, 이제 대부분 포장 관련된 종목들이 부동산이 많기 때문에 BPS가 저 PBR로 잡힙니다. 항상 저평가 두각을 받고, 특히 이제 중국 이슈 관련해가지고 항상 좀 두각을 받다가, 중국의 이제 수출 뭐 이런 부분들이 수입 수출이 쉽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국내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에 대한 골판지 업계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 이런 부분들이 좀 두각을 받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좀 좋은 흐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기준선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초록색 선을 반등을 받고 올라오고 있고 구름대 위로 다시 그림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턴어라운드 충분히 기대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올라가면 근데 이 종목은 과거에 많이 좀 눌렸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이 6,000원 그리고 더 나아가서 5,800원입니다. 그래서 더 잘 갈 수도 있겠지만 목표가는 좀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0원에는 종목교체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기준선이 이탈하게 되면 에너지가 좀 무너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4,06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5,800원, 손절가 4,06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 네. 방송을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성공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들 언제나 좋은 수익, 또 언제나 좋은 성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자, 다소 좀 아쉬운 이야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저 좋은 수익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한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또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보유하고 있으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AP 시스템이요. 아, AP 시스템이요? 매수가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3,800원에 20%요. 그래도 다행히 그 손실중은 크게 않으시네요. 자, AP 시스템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안 가서 아쉬우시죠? 네. 아,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턴어라운드 좀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AP 시스템 네. 같은 경우는 이제 IT 기업으로 실적적인 부분들이 막 좋아지거나 이런 부분보다는 다른 종목이 많이 갔는데 덜 간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구름대도 있고요. 기준선도 있고요. 그런데 9월 20일 경 정도 이 일목균형표의 장점이 시간이 보인다는 건데 9월 20일 정도부터는 구름대가 얇아지면서 턴어라운드 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당분간은 횡보 구간을 보다가 9월 말부터는 흐름이 좀 파동이 세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9월 네. 말부터 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 종목이 그렇다 하더라도 매물이 너무 많습니다. 매물이 너무 많은 자리가 26,000원 구간이기 때문에
26,000원에는 전량 매도 좀 제시드릴 것 같고요. 지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한 9월 20일부터는 턴어라운드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네. 네. 턴어라운드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말부터 기대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더 밑으로 빠지지는 않겠어요? 지금 흐름 보니까요, 방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환선 지지대가 나왔고요. 21선 지지대와 네. 함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여기 지금 파란색 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뒤에 파란색 선이 이틀후면 올라옵니다. 즉 매물이 소화가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 하락보다는 이제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셔도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네, 제가 오늘은 시청자님들과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같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는 타이밍과 흐름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더 큰 흐름에 대한 또 시간적인 관점 함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다나리이고요. 네. 5,585원이고요. 네. 88%입니다. 88%. 뭔가 이렇게 팔이 많이 연결되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그 단알을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주식한 지는 지금 한 달 반 정도 됐는데요. 이데일리 TV 보면서 거기서 좋다고 해서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처음에. 네. 이데일리 TV를 잘 보시면 아마 네. 좋은 내용들,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오니까요. 참고하셔서 또 투자에 어떤 지표가 네.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날 요즘에 혹시 네. 그 이렇게 뭐 배달 뭐 이런 거 많이 시키십니까? 예, 많이 하죠 뭐. 예, 배달 많이 하시죠. 배달할 때 그 페이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다날 결제도 있거든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사실 그 오프라인 결제가 죽게 되면서 우려감이 참 많았는데 요즘에 온라인 혹은 네. 전자 휴대폰 모바일 결제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네. 실적 기대감이 오히려 또 나오게 되는 그런 부분들까지 연결이 됐는데요.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은 이제 후행 스팬도 다 지났고요. 또 네. 기준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선이 지금 따라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 가능성 있고 아마 월요일 날은 턴어라운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네. 지금 조금 높게 사신 부분은 사실 있는데 다시 한번 네. 상승 흐름 만들어진다면 적정 가치 대비 평가했을 때 8,000원까지는 충분한 상승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000원을 제시드리고요. 자, 지금 네. 기준선을 딱 여기 초록색 선을 맞아가면서 가잖아요. 그죠? 예. 자, 이 자리가 정확하게 4,890원이 잡히는데 조금 낙폭 잡아놓고 4,860원은 손절라인 잡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하지만 충분히 도찌가 2개 나왔습니다. 도찌 2개 이후에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방향 쪽에 상승 방향 쪽으로 턴어라운드가 됐습니다. 오히려 기대하고 하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목표가 8,000원, 손절가는 기준선 자리인 4,800원 정도. 제가 조금 낮춰놓겠습니다. 4,800원 정도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공투자 되십시오. 자, 오늘은 제가 시간론에 대한 관점까지 함께해드리고 있으니까 왜? 제가 지금은 너무나 기회비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잘 체크하지 않으면 이런 기회가 또 없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단호하게 말씀드리는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네.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성원산업이고요. 네. 예, 비중이 약 60%고 5월 28일 날 샀습니다. 아, 비중이 지금 60%고요. 60%고요. 자, 예, 예. 송호산업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기대치가 좀 있는 종목인데 혹시 그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좀 놓쳐 가지고요. 예, 15,300원에. 15,300원이고요. 자, 예, 예. 15,300원 비중 60% 이렇게 좀 들고 계시는데요. 참 송호산업도 종목이 좋은데 안 가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기다렸습니다. 예. 이게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중권방송에서 실적이 좋다 그래가지고요. 네. 자, 그래가지고 타게 됐습니다. 실적은 좋은데 안 가다 보니까 더 답답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문의 네. 잘 주신 게 이제는 좀 속도가 올라갈 자리에서 문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유, 고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그 음운대에 있다 보니까 시간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 약성 매물이 좀 쌓여 있었는데
구름대가 좀 얇아지고 있습니다. 구름대가 얇아진다는 거는 매물대가 얇아지는 거고요. 자, 후행 스팬은 벌써 돌았습니다. 후행 스팬은 돌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기 지금 악성 매물이 없습니다. 온전히 위에 하얀 그림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축축축 올라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목표, 매수가 조금은 높으세요. 그게 조금 아쉬운데. 자, 여기서 이제 구름대 뚫고 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자, 이전에 두꺼운 구름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18,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어차피 비중 좀 잡고 있으시고 흐름 좀 상방으로 탔으니까 18,000원까지 홀딩 전략 드리겠고요. 18,000원에 매도 전략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보시게 되면 자, 기준선 내 저점 자리였던 12,000원, 12,000원 손절 라인인데 지금 우상향으로 충분히 뭐 지수만 받쳐준다면 갈 수 있기 때문에 목표가 18,000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종목들 요즘에는 이제 타이밍까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지금은 선택과 집중 그리고 기회비용을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기회비용에 대한 단어 굉장히 제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아, 일요일 날 수고 많으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천보인데요. 아, 천보? 예, 13만 원에 30%예요. 아, 13만 원에 30%. 아유, 수익 예. 축하드립니다. 아니, 그 수익이지만요. 네네.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천보가 앞으로 2023년까지 뭐 800, 900 뭐 시를 증가한다 그러는데 8배 증가를 해도 네네. PER이 너무 높지 않냐 이거죠. 자, 지금 제가 기회비용이라는 단어를 적어드렸잖아요. 말씀을 예. 드렸죠. 지금은 본질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의 인기를 탈 수 있느냐입니다. 지금은 미인대회고요. 자금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지수가 1800이 적정 지수거든요, 지금. 그런데 2400이 넘어갔습니다. 이건 뭐예요? 자금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천보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자, 천보 같은 경우도 지금 적정 가치는 넘어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네. 배터리에 대한 기대치가 지금 시장이 많다 보니까 지금 수급도 그렇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갈 수 있는 그림인데 제가 봤을 때는 19만 원, 22만 원까지도 열려 있는 그림입니다. 22만 원까지 열려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22만 원에는 지금 양봉이 났고 갭이 떴기 때문에 슬슬 속도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이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 음봉이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폭이 7%대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자, 지금 본질의 가치보다는 시장의 인기에 편승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목표가 22만 원 제시드리겠고요. 지금 불안할 수는 있는데 그 불안한 부분은 기준선으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만 9천 원. 14만 9천 원은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도 열려있는 상승 구간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차트가 딱딱 기준선 맞고 올라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시장의 인기 편승해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22만 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제가 궁금한 것은요. 네. 저는 장기 투자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장기 투자는 저는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게 나중에 떨어지게 되면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2월 중순까지 흐름만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장 아, 앞에는 또 좋은 종목도 없더라고요. 아시죠? 예. 네. 예, 시청자님 꼭 성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고요. 또 시청자분 지속적으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목소리가 네. 또 딱 힘을 주시는 목소리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NC소프트고요. 네. 81만 7천 원 20%. 81만 7천 원, 20%. NC소프트 네. 뭐 들어가게 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 NC소프트가요. 네네. 그때 7월인가 7월 말쯤에 90만 원 이상 찍고 네. 그다음에 네네. 계속 쭉 빠지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 그때가 저점인 줄 알고 사실 게임주가 네. 되게 유망이 있는 것 같아서 들어갔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게임주는요. BBIG 중에 G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이제 핫한 트렌드 종목은 맞고요. N소프트는 퍼블리셔가 필요 없을 만큼 회사 자체가 다운로드도 워낙 잘 돼 있고요. 그다음에 네. 매니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정적 회사 중에 꼽는 최고의 기업입니다. 리니지라는 게임이 있고요. 모바일, 온라인 모두 다 흥행과 성공을 다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N소프트가 올해 더 확연하게 성장하는 것은 조금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저항이 좀 크게 보입니다. 아마 종목이 이제 충분히 100만 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100만 원에 대한 부분들, 예전에 이게 3만 원짜리 종목이었거든요. 3만 원이 100만 원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점점 더 우려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가격적으로. 자, 저항이 크게 보이는데 88만 원입니다. 88만 원의 의문의 선행스팬 투자리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아마 쉽게 돌파하기는 이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88만 원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릴 것 같고요. 자, 손절 라인은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자, 지금 저가 라인 이탈하면서 76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8만 원에 매도하시고 선택과 집중 조금 더 빠른 종목으로 교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종목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한 기간 안에 88만 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명쾌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성공 투자 되십시오. 네, 총장님 종목들 지금 제가 타이밍까지도 좀 체크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종목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유하고 계신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십니까? 네, 지트리 BNT요. 네. 3만 1,500원에 11%요. 3만 1,500원에 11%. 들어가게 된 네.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아, 방송에서 보고 그냥 매수를 했어요. 추천하길래요. 네. 주트리 네. BNT. 네. 제가 봤을 때는 몇 없는 제약바이오 중에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몇 개 없는 아, 종목 몇 개 중에. 없는요. 네. 그만큼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 네네네. 네, GTBNT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코로나 이슈로만 가는 종목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 네네. 근데 GTBNT 같은 경우는 안구 관련해가지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쉽게 얘기하면 건조증이죠. 안구 건조증 네. 임상 기대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뇌종양이라든지 다양한 어떤 희귀질환 관련해가지고 또 FDA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GTBNT를 좀 좋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약에 대한 도전입니다. 네. 대한민국이 어느 순간 두려움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쪽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앞서 나가려면 신약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자, 그게 언제쯤인가요? 자, 지금 자리 9월, 10월, 뭐 이렇게 10월 달에 이제 FDA 임상 같은 경우는 삼상 쪽에 대해서 이제 환자를 모아서 진행하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네. 제가 딱 봤을 때 강력한 파동은 한 10월, 11월에 조금 단기보다는 아. 길게 가져갔을 때 더 큰 수익이 난다라고 네네. 보여지고 있고요. 네네.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 주봉을 보면은 자,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이 56,900원입니다. 그죠? 최고점이. 아, 네네. 자, 종목 지금 한 좀 길게 보실 수도 있으신가요? 네네. 길게 보신다면 전고 돌파 봅니다. 네. 그럼 이 종목 같은 경우 전고 돌파하게 되면 언제까지 정도요? 자, 연말 12월 1월까지 연말. 좀 체크 드릴게요. 아, 네, 11월 1일까지 목표가 6만 원 제시 드리고요. 네. 손절 라인은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은 28,000원 이렇게 제시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그때 28,000원요? 네, 성공 투자 되시길 네.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전화 마무리가 됐고요. 자, 문자 또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중에 이제 많은 종목들 보내주신 부광약품 37,000원, 비중 2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냉정한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자, 부광약품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슈 관련된 종목으로 올라갔죠. 본질의 가치보다는 코로나 이슈에 대한 기대치가 좀 더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름대가 내려오게 되면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그래도 다행히 아래 꼬리 한번 잡아줬습니다.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기대가 될 것 같은데 악성 매물이 너무 많이 보여요. 34,000원에는 전량 매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000원, 그 다음에 손절 라인은 29,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광약품 체크해드렸고요. 한 종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보내주시고 계시는데 PI 첨단 소재, 최근에 이제 첨단 소재에 관련된 이슈들,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이 종목들이 지금은 선택과 집중해서 타이밍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악성 매물 구름대 돌파했습니다. 다행인 겁니다. 다시 이제 상승하면서 올라올 수밖에 없을 과정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흐름에서 보게 된다면 36,000원까지 열려, 아이고, 9,800원이시네요. 39,800원.
아쉬울 수 있으니까 36,000원 해보겠습니다. 자, 36,000원에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종목 교체하셔서 조금 더 빠른 종목. 하지만 이제는 하방은 거의 없습니다. 상방 쪽이 열려있으니까 36,000원에 매도하시고요. 손절라인은 27,000원 제시드리면서 좀 리스크 관리 필요하게 접근하신 전략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매도 전략 나오신 분들은 다시 힘내시고요.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 검색까지 들어오시게 되면 다양한 정보와 또 교재에 대한 이벤트도 더 받아보실 수 있다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니까 또 오셔가지고 많은 이야기들 나눠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종목 리뷰와 그 다음에 앞으로 봐야 될 종목들 같이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다 대부분 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BBI 종목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차트 바닥에서 BBI 종목들이 보다 보니 상승이 좋았습니다. 특히 뭐 웹젠 같은 경우는 목표가 충분히 도달을 했고요. 지금 또 구름대 맞고 턴어라운드까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뮤조이라는 브랜드 게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항상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 게임들이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상승 흐름이 있으니까 아직도 ING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바이오톡스텍 제가 그랬죠. 지금 모두 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인데 사실 조금 안타까운 게 갭을 띄어서 시작하는 바람에 오히려 무너졌습니다. 자, 더 갈 수 있는 흐름이고요. 14,000원까지도 열려있는데 이 종목도 크게 나쁘지 않은 종목. 특히 셀트리온이 주주로 있기 때문에 우상향이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오늘 BBIG 중에서 오늘은 바이오 쪽에 좀 주목해보겠습니다. BBIG 중에 바이오. 동화약품 보겠습니다. 자, 동화약품 보시게 되면은, 자, 동화약품 지금 구름대에 맞고 왔기 때문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에 임상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 가스활명수로 우리가 유명하죠. 예, 가스활명수 일반의약품 생산실적 1위라는 부분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PBR 3배 이하의 저평가주. 지금 결국은 제약바이오 중에서 저 PBR 관련된 종목들로 제가 지금은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수가는 25,200원. 지금 구름대기 때문에 25,200원 제시드리고요. 목표가는 4만원. 그 손절가는 18,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지금 후행스팬 돌아서서 다시 구름대 위로 올라오는 순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 종목 더 보도록 하겠는데요. 테라젠 이텍스입니다. 테라젠이랑 이텍스랑 합쳐서 테라젠 이텍스가 됐습니다. 자, 테라젠 이텍스가 7.3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매드팩토가 최대주주입니다. 매드팩토가 최대주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자, 유전체 분석 탈모 기반 예측 기술 특허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또 개인 투자자분들도 탈모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두각적인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도 PBR 3배 이하의 PBR 3배 이하의 저평가주입니다. 자, 그림 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행스팬 위로 올라왔습니다. 후행스팬 위로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 만들어주고 있고 매수가는 13,000원 제시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000원 제시드리겠는데 목표가는 2만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모든 차트가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봐야 할 종목과 AS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잘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잠시 후에 강의를 통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황금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황주명입니다. 제가 오늘 상담 드리는 거 보셨죠? 어떠한 보조지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까? 실전 일목균형표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자, 저는 실전에 쓸 수 있는 보조지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요즘에 그 무술들을 보게 되면요.
참 화려하고 훌륭한데 막상 실전에 안 쓰여지는 모습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요즘에 그런 관련돼서도 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요, 실전에 안 써여지는 너무 많은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싹 지워버리시고요. 정말 실전에서 내공 있게 딱 주시장을 압도할 수 있는 기법들 여러분들 오늘 함께 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전 일목균형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용어 잠시 짧게 하겠습니다. 자,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보여주는 게 실전 일목균형표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떠한 흐름을 볼 때 우리가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전 일목균형 일목사진이 만들었는데 이 균형에는 시간적, 그 다음에 가격적, 파동적, 중심적인 모든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동양 철학사상 중에 중간만 가라. 사실 지금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주식에서는 시스템이 거의 중간 관점으로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주목해 볼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전환선, 기준선, 후행 스팬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정리는 제가 만든 겁니다. 결국 과거와 이런 부분들 연결하고 만든 책은 없고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그냥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수없이 많이 연구하고 생각해서 만든 거니까 이게 교재에 없는 내용인데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제가 기준을 만든 겁니다. 자, 과거를 통해 귀감을 얻는다라고 했는데 전환선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5일 이동평균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준선은요, 20일 이동평균선, 후행스팬 아까 보라색선, 악성 매물 소화선이라서 뒤에 26일 뒤에 현재 주가를 밀어내는 건데 스팬, 한 뼘을 밀어낸다라는 겁니다. 그 한 뼘이 26이라는 거죠. 그래서 후행 스팬이 캔들 위에 있으면 매물 소화, 캔들 밑에 있으면 매물이 그대로 있다. 자, 전환선은 우리가 탁탁탁 돌아가는 5일 이동평균의 9일 동안의 최고와 최저의 중심값. 기준선은 26일간의 최고와 최저의 중심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하나 더 이제 미래에 대한 부분까지도 맞춰 체크해드렸는데 과거 현재를 바탕으로 미래를 체크합니다. 파동론입니다. 미래선 50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교재에 제가 또 만든 겁니다. 자, 최근 52거래일간 최고와 최저의 중심값. 그러니까 아무리 이 가운데서 움직여봤자 주가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52거 선행스팬 1과 선행스팬 2가 있습니다. 자, 이 미래선 2를 만든 이유가 아니 미래선 52를 만든 이유가 좀 이따 나오게 되는데 일단 선행스팬 1은 기준과 전환선을 앞으로 보낸 걸 선행스팬은 아까 구름대 보셨죠? 구름대가 하나의 선이 선행스팬 1이고요. 선행스팬 2는요. 미래선을 26일 거래를 앞으로 이동한 선. 그러니까 이 미래선이라는 단어가 설명이 안 되면 나중에 앞으로 당기는 거에 대한 부분이 보이질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구름대는요. 선행스팬 1과 2 선의 간격을 구름대라고 하는데 1이 당기, 2가 약간 더 스윙 중기이기 때문에 자, 1이 2보다 위에 있으면 우리가 골드크로스 혹은 정배열이라는 표현을 쓰고 양운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구름대 2가 구름대 1 밑으로 위로 올라오게 되면 이것을 음운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론이 너무 어려워요. 알고 계시면 좋은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실전에 쓰게 되는데 자, 전환선 1차 매수, 기준선 2차 매수 이렇게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장대 양봉이 구름대 위로 빵 뚫어줍니다. 뚫어주고 나서 7% 이상과 거래대금 70억 이상 뉴스가 모두 발생하면서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나서 어떻게 눌린다? 전환선 눌리면서 1차 매수, 기준선 눌리면서 2차 매수. 아까 전에 제가 기준선에서 매수하세요라는 이 자리 지키니까 이 종목은 다시 갈 겁니다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단계 7% 수익 20에서 50% 목표 수익이 기대가 되는데 백문이불여견 바로 차트 보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지 컨트롤스, 뭐 현대차, 전기차, 사박장 수직인데 종목이 붕 뜨게 됩니다. 붕 뜨게 됐는데 뜰 때 이런 초록색 선. 자, 구름대 위로 대량 거래 수급이 발생하고 구름대 위죠. 자, 악성 매물을 소화하고 눌리고 나서 올라가고 눌리고 나서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렇게 관리되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죠. 아, 대량 거래, 구름대 이후에 전환선, 기준선 눌림은 결국은 주가 상승 파동이군. 아까 전에 제가 가벼워진다라는 것도 결국은 이 후행 스팬, 이 보라색선이 캔들 위로 올라왔고 이런 부분들은 뭐예요? 시세가 빠르게 분출될 수 있는 차트다. 굉장히 중요하죠. 다 보겠습니다. 자, 슈캠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 여기서 안 보고 있다가 자, 구름대 위로 나 이제는 구름에서 벗어났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얗잖아요. 그죠? 막을 게 없잖아요.
그 막을 게 없는 순간에 전화선과 기준선 구름대 지대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퉁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딱 나중에 이게 종목이 좋다면 전환선에 또 반등 나오고 기준선에서 반등 나오니까 전환선, 기준선 37, 37의 법칙, 전환선에 30, 기준선에 70 매매를 했으면은 다시 폴리우레탄 수요일 TDI 업황이라는 내용도 있지만 차트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이거는 간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드리죠. 아까 전에 굉장히 어려웠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구름대 위로 장대 항목이 하나 나옵니다. 장대 항목이 나오고 나서 보니까 내용이 있는지를 보니까 SK케미칼과 합작 투자 설립 체결 등의 이슈가 또 이쪽에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구름대 위로 자, 보시게 되면은 후행 스핀이 위로 올라옵니다. 자, 이제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런 기준선에서 심을 모아가다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딱 치고 올라가죠. 그 종목이 또 기준선과 전환선에서 흐름을 만들어 주다가 자, 패턴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또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다.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겠죠. 구름대 위로 장대 항목이 발생하고 전환선 3, 기준선 7, 요 매매법인데 그런 순간에 이제 후행 스팬은 악성 매물이 소화하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이 좋다면 계속해서 이런 부근마다 단타 스윙 중기가 모두 다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주식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 편안하고 재밌으시죠. 이제 차트를 공부하는 거고 이래서 조금 더 타이밍에 대한 부분들의 연구가 필요한 겁니다. 자, 바디텍 매드 마찬가지죠. 자, 여기서 구름대에 있을 때까지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름대 위로 올라오면서 양봉, 대량거래 양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특히 대량거래 터지고 나서 오히려 추격 매수하지 말고 기다렸다가 기준선에서 기가 막히죠. 전환선과 기준선이 붙여다 보니까 이런 자리들은 어떻게 돼요? 강력한 시세 분출 자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에서 시장의 흐름과 함께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수익적인 부분들, 물론 진단키트에 대한 이슈도 있겠지만 내가 어떤 특정 종목들을 어디서 잘 매수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일목균형표 구름대를 돌파하고 나서 돌파 이후에 기준선과 전환선에서 눌림에 대한 기본 로직을 가져간다면 마음 편안하게 급하지 않게 주식은요, 7R은 급해서 실패하는 겁니다. 급한 마음을 기준을 잡고 간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다독여질 거고 손실은 최소화, 수익은 극대화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YG 플러스 또 보겠습니다. 이 종목 마찬가지죠. 뭐 엔터 쪽에 대한 블랙핑크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다양한 이슈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자, 저기서 보시게 되면은 구름대가 있고요. 구름대 위로 장대 항목이 나오게 됩니다. 장대 항목 나오고 나서 전환선과 기준선 특히 전환선 기준선 딱 붙은 자리죠. 딱 붙은 자리는 어떻게 돼? 강력한 지지대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조금 더 강력한 포지션을 취해도 됩니다. 손절라인 짧게 2, 3% 잡고 나서 전환선과 기준선이 딱 붙는 순간에는 이런 데서는 굉장히 투자 포인트로 좋고요. 보시게 되면 기준선 타라 올라가죠. 이거는 딱 봐도 잘 관리가 된 거죠. 잘 흐름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더욱더 기대해보고 포인트적으로 잡아갈 수 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구름대가 위로 올라오고 나서 대량거래 발생, 대량거래 발생 후 전환선과 기준선 3과 7의 법칙에 따라 부시고 둘이 붙어있는 케이스에서는 더 강력한 시세에 대한 기대치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결국은 주식에서 핵심 투자 포인트다라고 체크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직접적으로 상담을 제가 일목균형표를 통해서 함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황주명의 베스트 타겟은 일목균형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못다한 얘기들은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황주명 검색하셔서 들어오시게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입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데일리 맵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급등하는 종목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함께하니까요. 여러분들 수익을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전 일목균형표의 가장 핵심은 그겁니다. 기준을 잡고 하자. 그 대신에 급하지 않고 타이밍을 기다린다면 언제나 수익이 난다. 지금 짧은 시간이면 짧지만 긴 시간이면 또 길 수 있습니다. 이 4개월 잘 주어진 시장 우리 함께 좋은 수익 함께 만들어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토요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황주명의 베스트탁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금 주식의 명쾌한 타이밍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